인생은 창조와 희생이다. 이 작은 것들이 삶을 크게 만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 한다. 그 진정한 미덕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진정한 지혜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인간은 사랑으로부터 태어나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죽는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 삶은 헌신과 애정으로 가득 차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생각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 이 성공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야 한다. 이 희생은 사랑의 언어이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기르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선한 힘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